맞습니다. 저는 면사로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아이고야. 태극기 집회를 보고 느끼고 우리가 할 바가 뭔가 여러분과 함께 말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현 시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너무나도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태극기 집회 제8차에 참여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확신을 받았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지켜지겠다. 왜냐? 오늘 목사님들이 1,000명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애국가 1절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하느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애국 국민들은 이렇게 송화가 앞에서 한 일곱 뿌리 치고 나오시는데 이 자리에 가장 앞서서 나와야 할 단체가 어느 단체냐? 소위 대한민국 애국단체라고 하는, 보수단체라고 하는 이들이 제일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야, 이 정부 잘못되면 넘어지겠다, 저쪽에서 정권 잡으면 우리 갈 곳이 없어, 이 눈치 저 눈치 모르냐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병대 전국 총연맹은 그런 눈치 안 봅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 던져 나라를 지켜라 하는 것이 이 앞에 서 있는 총재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잠깐만. 또한 이 나라가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간 것은 물론 좌파 언론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하려고 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 이들이 합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얄미웠고 분통 터지도록 정말로 때려치고 있습니다. 이무성의 이놈들 너희를 탄핵동으로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박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대통령을 원망했는데 모두가 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로 이 마음 결치 말고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나라가 제대로 될 때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곳 국민 여러분, 어디 이 자리에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지내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애국심에 그리고 오늘
수컴에 간다고 해서 이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간호장교 조대희가 수컴에서 출국금지 시켰는데 저희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수컴에서 슬그머니 버려줘가지고 지금 조대희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컴 앞에 가서 반드시 큰 소리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에 존중하고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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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이 이상훈 장관님은 제가 국방부 있을 때 바로 직접 모셨던 분입니다. 애국단체 총연합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상훈 장관님을 위해서 한번 외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변희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들 하십니까? 예. 네, 안녕들 하십니까? 뭐 거의 끝이 안 보입니다. 제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한 십몇 분이 걸릴 정도로 끝이 안 보입니다. 오늘은 특검을 쳐들어가시죠? 지금 태블릿 PC건이요. 아주 가관입니다. JTBC가 조작 보도한 거는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조작했다는 건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미 손석희 사장도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그럼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특검은 역시 수사 안 합니다. 검찰은 조작의 공범이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고 특검은 이미 야당이 정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 최순실 변호인단, 정호성 비서관 변호인단 모두 태블릿 PC를 내놔라, 재판장에 검증하겠다 안 내놓고 있습니다. 왜 안 내놓고 있겠습니까? 조작 됐으니까 못 내놓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이거 기본적으로 JTBC와 다 공범이 돼 있어서 이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민간 차원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단을 발족합니다. 저희가 진상규명단을 발족해서 처음 방문하러 가는 곳이 KBS입니다. 공영방송 KBS 왜 이거 보도 안 합니까? 저 KBS에 경영진하고 이미 면담 약속을 잡았고 모든 조작 증거들 제출해서 KBS에 보도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JTBC 거짓방송을 심의해서 징계 내리는 방통심의위원회에 이미 한 달 전에 징계 요청서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심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단 발족하면 방통심의 앞에서 또 쳐들어갈 겁니다. 한 가지 제가 희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월간지, 가장 유명한 언론사의 월간지가 이미 한 달째 태블릿 PC를 다 취재해서 이번 달에 특집호가 나갑니다. 저는 저희와 이런 외국 시민들이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JTBC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이 이거를 파헤칠 거라고 확신했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최소한 태블릿 PC의 진실은 저는 이번 달 안까지 다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분명히 태블릿 PC가 대통령 탄핵의 발단이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으면서 박 대통령 탄핵안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탄핵 기각에 첫 단추를 끼우겠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본 국민 여러분, 일본 국민 여러분, 변희재 대표가 노력하신 것 못지않게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계시는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이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건도는 아니지만 집회 때 마이크 좋은 거 사서라고 대한민국 수 천주교 모임에서 일금 10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1번째 마지막 연사로 유대인 주필이신 우리 박성현 주필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행진을 하셔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는 봉진당을 해산하고 전교조를 해산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개성국가를 폐쇄하고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을 압박한 게 죄입니다. 그 죄 덕분에 탄핵을 당한 겁니다. 맞죠? 대한민국 건국 또 해방부터 따지면 70년 역사에 맺힌 분단과 더 빨리 이들과 더 김일성 전체주의자들과의 싸움의 마지막 뚜껑을 여는 게 바로 저 여인의 죄입니다. 맞습니까? 드디어 평양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모든 전략 자산을 동아시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기둥이를 같이 건너갈 겁니까? 자유통일로 같이 건너갈 겁니까?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끝까지 단건 5천 년이 아니에요. 인력을 해보면 2만 년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갈라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쓸어버리고 평양으로 가야 합니다. 맞죠? 자, 박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놓으니까 마녀사냥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독일어로 잘 써있죠? 카이네 핵센 약트멜. 마녀사냥도 하지 마라. 저렇게 써놔야 덴마크 사람들이 옵니다. 덴마크 법정에 불과 20살짜리 애달린 여자를 집어넣도록 기자가 밀고를 했어요. 법정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했어요. 천놈이야, 이게 인권 개념이 있는 놈들입니까? 복도죠. 조선 중앙 동화 포탈 복도 맞죠? 따라해 주세요. 중중경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이 복도들이 설치냐? 오늘 우리가 공격할 저 특검 역시 고급 복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특검의 범위를 벗어나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했어요. 그거 방송 출연 금지가 아닙니다. 정부 돈을 덜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정부가 그 문화적 대치였습니다.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잡은 겁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대통령의 진료 기록을 마구 뒤집고 있어요. 여러분, 진료 기록 뒤집으면 그게 인권 유린입니까 아닙니까? 세 번째로 그
의원들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어요. 수사 과정만 공표해야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죄를 규정해서 그 피의 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어긴 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5조, 특검법 6조, 특검법 12조, 형법 123조, 형법 126조, 박영수가 헌법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특검 박영수를 고발하는 사이트를 인터넷에 걸었더니 아무 선전도 안 했는데 자기 이름 걸고 고발장까지 쓰겠다는 사람들이 무려 200명 가까이 나왔어요. 자, 따라해 주세요. 박영수, 너 공산당이냐? 너 인민재판관이냐? 자, 이제 공산당 인민재판관 중단하고 있는 박영수를 때려 잡으러 갑시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모두가 동참하는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 한번 외쳐보고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탈행부여! 대법과 의거지원한 대한민국을 공사가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각기로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은 끝나고 가운을 꼭